저는 의정부에서 리딩아이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아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방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확장을 하고, 교습소에서 1차, 2차 확장 후에 이제 EBT를 만나면서 학원으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1인 교습소를 하는 원장님들의 고충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9가지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막 생기더라고요. 많았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학원 확장으로 얻은 긍정적인 점들이 너무 많았죠. 후기들만 해도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는데, 그때 이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